수도권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서울 지역 고층 아파트에서도 돌출된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에 돌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아파트 3층에서 20층 이하까지만 가능했던 돌출 개방형 발코니 설치가 앞으로는 20층 초과 아파트에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돌출 개방형 발코니가 거주자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외관을 다채롭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급식실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추진합니다. 최근 급식실 조리시설이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데다 실제 인천에서 3명의 폐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선 연차적으로 948억 원을 확보해 중요한 급식실 환기 설비를 3개년간 학교 현장에 적합한 시설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기존 사업인 급식실 현대화 등 37개 학교에 환기 설비 개선을 반영하고 폐암 확진자 발생 학교와 같이 개선이 시급한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25년과 26년에는 387개 학교에 대해 전면 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을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한 명씩 기술 인력을 충원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급식 종사자 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폐암 검진을 추진하고 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검사비와 범주별 1회 추적 검사비를 신규 지원해 폐질환 확산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동네 서점 활성화를 위해 인천 책지도를 제작합니다. 시는 이달 30일까지 지역 서점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는 각 서점이 인천 군구 담당 부서에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점 분포와 소개를 담은 인천 책지도를 책자 형식으로 제작해 서점과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책지도를 시와 군구 누리집은 물론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 올려 시민들이 쉽게 찾아보도록 할 방침입니다.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최근 국내 마약 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특히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가 늘고 있는데요.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5년 사이 4배 넘게 늘어났고 적발이 안 된 마약 사범까지 치면 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마약 입문 장벽을 낮춘 것은 바로 SNS. 그 중에서도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입니다. 마약 판매뿐 아니라 유통과 재배까지 사용되는 이 텔레그램에는 마약을 구입한 사람들이 후기를 공유하는 후기 공유방까지 등장했습니다. 텔레그램, 다크웹 등 마약 유통 채널에 대한 제재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들의 특성 때문에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경찰의 위장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도 경찰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5만 원이면 텔레그램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로 확산되는 마약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무엇보다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산지의 형지를 무단 변경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20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일에서 21일 2016년 이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훼손 의심 산지를 추려 현장 단속을 통해 20필지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